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프로젝트 이름은 My Application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STM32 회사에서 터치 GFX 관련 세 번째 튜토리얼 과정의 내용을 구현해 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카메라 쪽에서는 지금 그 장착된 우리가 STM32 F769 보드에서 지금 튜토리얼 3 관련 작동되는 내용이 보이는데, 아마 현재로서는 이게 아마 시계 요 테두리가 지금 조금 회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 회전 되는 내용은 아직 뭐 성공은 안 됐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시계가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요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데모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서 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 버튼을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작동시켜야 되겠나요? 리셋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리셋. 자, 여기서 뭐 여기를 여기를 업. 그다음에 뭐 다운 뭐 이렇게 해갖고 10분 초를 세팅한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있는 클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세팅된 클락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가 작동되고, 이쪽에 다시 세팅 파트로 가려면 요 컨피그레이션 버튼이라고 하죠.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세팅된 동네로 가게 되는데, 뭐 00 0012로 세팅할까요? 그래서 세이브를 누르고, 이쪽도 세이브를 누르고, 그 다음에 클락으로 가면은 0012 이렇게 하고, 이 시각 세팅된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 초가 이렇게, 원래는 이게 이제 아워, 분 이렇게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쪽이 시간, 여기가 이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 상태는 지금 뭐 거의 여기가 분이고 초 같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요 같은 시계 관련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상에서 잘 도는데, 요게 이제 STM 회사에서 터치 GFX 관련해서 세 번째 튜토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성공시키는 내용을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문서 갖고 쭉 설명하고, 또 프로그램 들어와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만든 문서라고 하는데, 튜토리얼 3에서 터치 GFX 멀티 스크린. 근데 튜토리얼 세 번째는 두 개의 스크린을 사용하는 예제인데, 그두개 스크린을 갖고 뭐 여기는 시간, 분. 근데 분, 타임 틱. 이게 마치 1초에 하나씩 변하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 요 프로그램 기법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스크린. 그렇죠? 그래서, 이전 튜토리얼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 법 배웠잖아요.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두개 스크린 갖는 시계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다루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전체 파일은 지금 요그 STM에서 제공하는 터치 GFX 웹사이트 가서 다운받아야겠죠? 다운받아갖고 다운받은 zip 파일이 지금 저한테는 C 폴더 밑에
터치 튜토리얼 03 줍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압축을 풀어서 튜토리얼 303 IMG에 담아 놓았습니다. 지금 뭐 대략적으로 제 폴더 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 튜토리얼 03 이미지 여기다 담았다는 얘기예요. 요런 이미지가 우리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데모는 이러한 정도의 이미지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것은 여기서 이제 다운받은 게, 요 놈을 다운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요 놈을 다운받아갖고, 요 놈을 요 폴더에서 이제 풀어갖고, 요 폴더하고 이제 프로그램하고 이제 연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뭐 이미지 갖고 오고, 첫 번째 스크린 내용을 요렇게 작업하는 거, 요런 작업을 첫 번째 스크린에서는 뭐 이렇게 전체적인 그, 스크린 하나를 요렇게 스크린 1번이 지금 백그라운드 이미지 위짓 하나, 그다음에 2, 3, 4, 5. 5는 지금 텍스트 에어리어가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버튼이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각각의 이미지하고 텍스트 에어리어 이름이라든가 위치, 크기 요 정보는 요 테이블에서 요렇게 요 문서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질 드릴 테니까 여기에 주어진 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것들은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요. 3번 텍스트 에어리어. 3번 텍스트 에어리어. 3번 텍스트 에어리어하고 5번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기가 우리가 스트링 값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와일드 카드 쪽을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이쪽 3번 쪽에서는 이제 텍스트에 이렇게 앵귤러 블라켓 해갖고 이제 화살표 괄호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변수를 임으로 쓰면 되죠. 뭐 편하게 밸류 이렇게 하고 와일드 카드를 선택한 다음에 초기값 버퍼 사이즈 그다음에 타이포그래피 한40포인트 정도 그다음에 얼라인먼트는 센터로 하고 어피어런스 칼라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게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텍스트 에어리어 미니트 쪽도 마찬가지로 와일드 카드 뭐 같은 변수 써도 되고 다른 거 써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니셜 밸류 3, 40, 뭐 요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버튼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단순 버튼이고 5, 6, 7은 버튼 위드 레이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글자가 있는 버튼을 세개 만들어 갖고 각각의 이름 뭐 버튼 아워 업, 버튼 아워 다운. 요런 게 요거죠. 1번. 요게 이제 아워스 업 다운 미니트 분쪽 업 다운. 이렇게. 그다음에는 이제 버튼 위드 레이블 해 갖고 Save Hour, Save Minute, 네, Button Clock 세 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특별한 내용은 이제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튜토리얼 2 해봤으면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Screen 1쪽 보면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된 거죠. 나중에 문서 다 끝나고 이쪽 들어와서 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런 작업을 이제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곱 개 버튼에 대해서 트리거 앤 액션을 추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 쪽업 버튼이 눌려졌을 때, 그 함수를 call you virtual function 했고, 버튼 our up clicked를 함수 이름으로 정하셔갖고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운 our down 버튼 our down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다음에 또 minute 쪽 버튼 minute up 버튼 minute down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버튼 save our
버튼 세이브 미니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하고 더 있죠. 클락. 근데 여기 이제 빠져 있죠. 요 여기 이제 세이브, 요거 세이브. 아워 세이브, 미니트 세이브. 요까지는 돼 있는데 요 클락 버튼이 요 테이블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너레이트 코드에서 만들어진 파일 상태를 보고 전반적인 파일 상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파일 누르면 됩니다. 요 파일. 요거를 누르면은 이러한 그 연계돼서 이렇게 파일이 나오거든요. 그죠? 여기서 my application 4잖아요. 지금 my application 4 파일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 필요한 거 찾으려면 예를 들어서 스크린 1하고 좀 관련된 놈 찾으려면 요 정도만 하고 이렇게 찾으면은 스크린 1 관련 뭐 예를 들어서 HPP 파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요거하고 요 HPP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연계를 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뭐 제가 선호하는 거고 여러분도 뭐 적당한 C 파일 보기 쉬운 프로그램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동하실 게 없으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설치하시면 됩니다. 무료니까. 자, 그러면 요러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관련해서. 그렇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작업됐네요. 그래서 여기 파일 누르시면은 이렇게 작업된 내용이 여기 현재까지 작업된 내용들을 이게 파일로 볼수 있고 나중에 다음번 강좌에서는 요 만들어진 거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내용을 갖고 우분투 가서 좀더 빌드를 해보고 디버깅 하는 강좌는 다음에 추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볼수 있고, 다시 한번 이제 문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다. 제너레이트 코드나 이제 런 시뮬레이터를 해갖고 해도 돼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작업은 이제 함수들, 구체적인 이제 함수들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 이제 요런 버추어 함수들을 추가해야 됩니다. 요 버추어 함수들 추가하는 데모.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들도 스크린 1뷰 이런 게 만들어졌으니까 헤더 파일 쪽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추가를 하라. 버튼업 클릭트 이렇게 함수 형태만 버처 함수로 해갖고 넣고 그 다음에 인티제 변수, 인티 16빗짜리 인티제 변수 아워하고 미니트를 이렇게 이제 프로텍티드 변수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구현이 되겠죠. 스크린 1 뷰, 그러니까 스크린 1이라고 하는 것은 스크린 1 쪽의 뷰 관련이죠. 뷰 관련.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스크린 1 뷰에 버튼 아워 업 클릭트 할 때는 시간을 일씩 증가시켜갖고, 일씩 증가시키고, 요 전체를 시간은 24 기준으로 해갖고, 시간이니까 24로 나눈 나머지, 이 퍼센트는 나눈 나머지죠. 아워하고 요 아워를 10진수 두 자리 수로 해갖고 텍스트 에어리어 아워 버퍼 쪽으로 이게 이제 옮긴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 아워 쪽을 인밸리데이트 하면은 요 텍스트 에어리어 쪽이 이제 새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두 자리 숫자가 아워 정보를 갖는 두 자리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워 다운 클릭트의 경우는 이제 빼잖아요. 빼 아워에서 1을 빼는데 24를 더하고 이제 1을 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테크닉이 되겠죠. 음수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가 음수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수로 항상 만들고 나누기 24를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하는 개념이 항상 성공이 잘 되도록. 아워는 항상 양수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0에서부터 뭐 0에서 23까지 해야 되나요? 뭐 그죠? 여기서 23. 마찬가지로 이제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미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요 똑같은 시간하고 달리 60으로 해야겠죠? 60.
인식 증가시키고 미니트 쪽 버퍼에다가 저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하고 뺄때 60을 더하고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조치를 좀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작업을 하고 이제 시뮬레이터 수행을 했더니 버튼 세이브 아워 클릭이라든가 뭐 이런 게 미니트 아워 클릭 이런 게 이제 구현이 안 됐다가 에러 나오니까 여기를 그냥 블랭크로 이제 그 스크린 완충에 구현하게 되면 뭐 에러 없이 요 정도 작업하고 런 시뮬레이터가 가동이 돼요. 가동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버튼 업할 때도 뭐 이제 일식 증가하겠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숫자가 작동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텍스트 관련 튜토리얼 1에서처럼 텍스트 관련 요런 작업 텍스트 눌러갖고 여기 그 타이포그래피 쪽에 요 와일드 카드 레인지 쪽을 처리를 좀 해줘야죠. 처리를 좀 해주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퍼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소모를 했어요. 그 이유는 여기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칠하다시피 와일드 카드 선택 시 반드시 유즈 와일드 카드 버퍼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건너뛰니까 요 숫자가 제대로 어느 쪽이냐면은 요 대목이 요 버퍼 여기 요 텍스트 에어리어 미니트 버퍼라든가 텍스트 에어리어 아워 버퍼 요게 요 버퍼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30분 이상 걸렸던 것 같은데요. 이거 해결하려고, 이거 하나 해결하려고. 이 부분 중요한데, 나중에 프로그램상에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정상 동작을 이렇게 업하면 3에서 4로 변하고, 다운하면 줄어들고, 정상적인 동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와일드 버퍼 관련해서 요게 지금 텍스트 에어리어 아워 버퍼, 텍스트 에어리어 미니트 버퍼 요게 만들어지는데 아래 파일에서 다음 부분이 들어있으면 중요하다. 이게 지금 아래 파일이 이제 이쪽일 것 같네. 스크린 원 뷰 베이스 닷 HPP 파일 같은데. 그죠? 자, 어쨌든 뭐 중요하죠. 요게 안 만들어져 갖고 요 작업이 요 버튼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는 뭐 그래서 제가 작업한 내용들을 HPP 파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가 안 만들어지면 숫자 작동이 잘안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크류한 뷰 HPP 내용.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HPP 아 여기에 요렇게 아 요거 베이스 어뷰 스크린 원뷰 HPP 내용 여기는 스크린 원뷰 베이스 HPP 그러니까 즉 베이스 HPP 안에 어디가 중요하냐면 뭐 이렇게 이제 함수 만들어졌습니다만 여기가 중요해 와일드 카드 맞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뷰 베이스 말고 그냥 뷰 HPP 안에서는 뭐 일반적인 뭐 베이스 쪽하고 그냥 차일드니까 얘가 그죠? 베이스의 차일드잖아요. 클래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많이 함수를 상속 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버처로 해서 위에 있는 거 그냥 상속 받아서 여기서 구현하면 되고 이때 이제 프로텍트 변수를 또 추가한 거죠. 아워 미니트. 그리고 여기에 이제 CPP 쪽에 이제 여기에 구현된 내용이 여기서 이제 구현된 내용이 나오죠. 아까 아워 더하고 이건 제가 이제 실제 구현한 내용이에요. 아워 이렇게 쭉 구하고 이쪽은 그냥 아무것도 블랭크로 이제 그냥 구현만 한 거예요.
그 요까지 해놓고 이제 작동이 이제 원활하게 잘된 거예요. 요까지 하고 시뮬레이터를 돌리니까 아, 요 내용까지가 이제 잘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문서를 나눠 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강의니까 좀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두 번째 스크린을 또 세팅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스크린. 두 번째 스크린은 이제 지금 시계가 작동되는 두 번째요. 스크린 2 요거를 작동시키는 내용이 되겠어요. 두 번째 스크린 관련해서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은 자, 이제 두 번째 스크린에 대한 작업을 진행한다. 여기서 스크린 1에서 전달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동되는 시계와 관련 클릭 작동을 클락 시계 작동을 애니메이션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룬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스크린을 하나 더 추가를 해갖고 스크린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요 테이블을 봐갖고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하나, 버튼 하나, 텍스트 에어리어 하나, 서클 하나. 자, 그래서 요 이미지 하나, 그 다음에 요 텍스트 에어리어 하나,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버튼이 좀 이제 컨피그레이션, 시계 세팅 버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계 이제 그림과 관련한 서클. 그래서 위젯 이름은 서클, 위젯은 서클 쪽을 이제 사용하는 법, 텍스트 에어리어는 많이 써봤죠. 버튼도 많이 해봤고, 이미지도 해봤고요. 그래서 서클만 처음으로 새롭게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클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 뭐, start and end angle, angle이니까. radius는 72, line width 6, 요런, 그 다음에 뭐, 스타일은 뭐, triangle,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런 대로 이제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작업한 다음에 이제 인터액션을 이제 스크린마다 주어야 되는데 스크린 1에는 지금 인터액션을 요거 하나 버튼 이즈 클릭트 버튼 클락 그 다음에 스크린 2에는 인터액션을 두 개를 넣었죠 두개 버튼 세팅 아, 이게 두개 더 많죠. 버튼 세팅하고, 그 다음에 screen is entered. 그 다음에 screen is entered 하고 세 개, 여기에 트리거링이 screen이 처음 들어갈 때 얘기죠. screen이 이제 바뀔 때 얘기예요. screen이 바뀔 때. 그래갖고, 액션은 하나는 move widget, 또 하나도 무브 위짓인데 움직이는 위짓은 하나는 서클, 하나는 텍스트 클락. 그래서 앞서 만든 요쪽으로 탁 하고 들어가고 요쪽이 이렇게 탁 해서 온다 이런 게 무브. 이 처음에 스크린 2가 딱 하고 열릴 때, 그러니까 스크린 1에서 스크린 2로 바뀔 때 여기 요 놈이 요쪽에 배치돼서 무브를 하고 요 놈이 요쪽으로 들어와서 배치돼서 무브에서 배치된다 이런 얘기 지금 이게 그런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다 구현한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요 이벤트야. 버튼 이즈 클릭트. 아 이거 여기 스크린 투 체인지 투 스크린 투. 자 스크린 1에 추가하는 요거고. 그러니까 스크린 1에서 스크린 2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거는 버튼이 이제 클락 버튼 클락이 탁 눌렸을 때 스크린 1에서 스크린 2로 여기 타겟 스크린 2로 체인징 스크린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스크린 2에서도 스크린 1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때는 버튼 세팅. 버튼 세팅이 어느 거냐면은 두 번째 그림에서 요 놈이에요. 요 놈. 버튼 세팅. 요 놈을 딱 누르면은 이제 다시 스크린 1쪽으로 가는 거예요. 스크린 1쪽으로. 그래서 버튼 세팅 누르면 액션이 체인징 스크린인데 스크린 1으로 간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트리거링 중에 스크린 이즈 엔터드. 요건 스크린 2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터드는 스크린 1에서 스크린 2로 들어올 때 서클 위짓이 무브를 한다 이런 얘기죠. 요쪽 포지션으로 무빙을 한다는 얘기죠. 몇 초에 걸쳐서 750ms에 걸쳐서 이런 얘기고, 또 텍스트 클락도 750ms에 걸쳐서 요 위치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핸들 틱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추가를 해야 돼요. 스크린 2일 때는 이제 시계가 이렇게 탁탁탁탁 작동돼야 되니까, 그게 이제 틱이 발생할 때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원래 하드웨어에서 요 시계가 정확하게 얘기되려면 요 틱이 1분에 한 번씩 발생되도록 타이밍을 세팅해야 되는데, 현재 하드웨어상에서 여기 보니까 1초에 한 번씩 틱틱틱틱 하고 있으니까, 이게 1분에 한 번씩 바뀌어야 되는 게 1초에 한 번씩 지금 바뀌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나중에 틱 피어리어디 틱 조절을 또 어디선가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변수들, 아워 미니트, 틱 카운트, 애드 스타트, 애드 엔드. 요거는 이제 서클을 그리려고 하는 내용 같은데, 요거는 아직 구현이 좀잘안돼 같아요, 요 기능이. 그래갖고 자관 가상적인 핸들 틱 이벤트라고 하는 가상 함수가 이제 우리가 사용된다. 피어리티칼리 이게 이제 호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놈을 이게 추가를 해야 돼요. 스크린 2 뷰 HPP에 요 놈을 핸들 틱 이벤트를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변수들 아워 미니트 틱 카운트 애드 스타트 애드 엔드 요거를 변수를 추가하고 작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스크린 2뷰 쪽은 요와 같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스크린 2 뷰쪽 CPP에는 이러한 작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뭐티 카운터가 60이 되면은 그때 이제 아워를 하나 증가시켜야 되죠, 그죠? 티 카운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티 카운트 60개, 그러니까 티 카운터가 1초가 맞는데, 그죠? 1초에. 그래서 60초가 되면은 1분이 증가되고, 그죠? 그래서 그분 증가된 것 같고, 아워에 작업을 하고, 그럼 여기가 T 카운트가 1초에 한 번씩 발생돼야 되는데, 1초에 한 번씩 발생을 지금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스크린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텍스트 클락 인밸리데이트. 시계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좀, 텍스트 클락 is move animation running. 요 애니메이션 러닝이 false 돼갖고 요 놈이 작동 안된 모양인데, 근데 요 놈이 만약에 작동이 되면은 T 카운트에 따라서 앵글 각도를 조금 바꾸고 있죠. 앵글 각도 바꿔서 각도 바꾼 내용 갖고 이제 뭔가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시계가 이게 마치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요 놈이 아직 성공 안 하고 있어서 뭔가 어떠한 조치가 지금 빠져 있는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알게 되면은 요 기능이 좀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아직은 요 기능이 지금 발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카피를 해갖고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했는가를 모르겠네. 제가 작업한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요 놈이 좀 빠진 것 같네요. 핸들 틱 이벤트에다가 요놈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복사 어디죠? 스크린 투뷰 CPP 보겠습니다. 스크린 린투뷰 CPP.
그러면 여기 이벤트, 여기 튀 이벤트. 이거 넣는데, 이게 넣는데요. if 6 여기 이게 미니트로 돼 있나? 여기가 민 아워 미니트인데 미니트가 맞는데 제대로 처리를 한것 같은데요, 그죠? if 60 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f moving running t 카운트 증가 이거 돼야 될것 같은데 handle tick event 요 상황이 어떤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서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요런 작업을 해주시고 이제 튜토리얼 2에서 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와일드 카드 사용 문자에 대해서 타이포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공구 범위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뭐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진행해서 런 시뮬레이터를 했더니 이게 지금 작동이 요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번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세이빙 데이터라고 해갖고 여기서 세팅된 대로 여기서 세팅 여기 시간 세팅하고 분 세팅한 대로 이제 클락 누르면은 요 화면에서 그 시각 그 분으로 해서 작동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컨피그레이션 눌러갖고 요로 오게 되면 여기 지금 진행됐던 시간 분이 여기 나타나갖고 여기서 다시 세팅해서 세이브 클락 누르면 또 이제 시계가 이렇게 작동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에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GUI 개념은 모델, 그다음 뷰,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이런 세 개의 큰 개념으로 이제 터치 GFX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중에 이제 데이터 저장은 모델 쪽 클래스 개념 갖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저장된 것들을 뷰에서 끄집어내거나 프레젠테이션에서 끄집어내갖고 프레젠테이션하고 다시 또 모델 쪽에 저장해놓고 다시 변화가 있었으면 다시 모델로 변화를 일으키고 저장하고 변화된 내용을 저장하고 이러한 컨셉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델 기능을 조금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쪽에 이제 HPP 헤더 파일이죠. 여기에 이렇게 Save Hour, Save Minute, Get Hour, Get Minute 함수하고 이 모델에 저장될 아워하고 미니트를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그죠? 이때 이제 모델 HPP 파일은 요 타입을 사용하니까 뭐 문헌상에서는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했겠죠? 한번 뭐가 답 모델 여기서 모델 HPP 찾기 해갖고 모델 HPP 하면 이제 찾아지겠죠 이 안에서 여기서 모델 HPP 찾아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인크루드를 했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아까 틱 함수가 있고 틱 함수 구현을 모델 틱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이브 아워, 세이브 미니트, 겟 아워, 겟 미니트 함수 이렇게 구현하고 프로텍트 변수로 아워하고 미니트 이렇게 작업된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문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요 세이브 아워, 세이브 미니트, 겟 아워, 겟 미니트
프로텍티드 변수로 아워하고 미니트를 추가하라. 주의할 점은 요거를 꼭 추가하라. 요런 얘기고. 그 다음에 모델 CPP로 가서 반드시 요거를 좀 초기 요걸 좀 모델 만들 때잘 하십시오. 다 처리한 것 같아요, 선생님. 처리. 그 다음에는 이제 뷰 입장에서는 프리젠트의 다음 같은 함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해갖고 스크린 원 프리젠트 헤더 파일 쪽에 요 함수를 갖도록 하는데 요 함수는 세이브 겟 함수 네 개를 갖는데 마델 것쪽 함수로 호출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델이 중요한 거죠, 그죠? 아까번에 마델이. 그래서 요것도 이제 처리한 것 같고요. 스크린 원쪽 떠볼까요? 스크린 원에 어디에 여기가 지금 어디에요? 프리젠터. 여기까지만 프리만 칩시다. 프리젠터 HPP. HPP 얘기죠? 여기에 지금 지금 왔네요. 한참 더 걸리네. 스크린 원 프리젠터 HPP. 그럼 여기에 세이브 아워 퍼블릭 쪽에 그죠? 세이브 아워 여기까지 이렇게 했죠. 세이브 아워 겟 아워 겟 미니트 했고 그죠? 뭐 별거 없는데 그 다음에 스크린 2에서도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또 스크린 2 스크린 1 말고 스크린 2 스크린 2에서도 마찬가지로 돼 있죠 이렇게 스크린 2 자 그래서 요 작업을 스크린 2에서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롬 더 마델, 마델에서 이제 실제 작동할 때 마델 거 갖고 오는 게 이제 스크린 1 쪽에서 작업은 셋업 스크린 쪽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스크린 1 쪽의 뷰에다가 이 셋업 스크린 할 때, 셋업 스크린 자기 자신 스크린 1 화면 처음으로 바뀌어서 셋업을 할 때, 요 아워 정보를 프리젠터 쪽에서 갖고 오고. 미니트도 프리젠터 쪽에 있는 걸 갖고 오고, 갖고 온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시분 디스플레이 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작동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 버튼 세이브 아워 클릭트, 버튼 세이브 미니트 클릭트를 프리젠터 쪽거 호출해서 세이브를 프리젠터 쪽으로 세이브를 하라. 요 과정이 이제 스크린 1 쪽에서 필요하고, 스크린 2 쪽에서 작업은 셋업 할때 프리젠터 쪽에서 거꾸로 얘는 프리젠터 쪽에서 이제 시간 갖고 오고 분도 갖고 오고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요 프리젠터 쪽하고가 연계이 되죠. 근데 스크린 2는 프리젠터 정보를 갖고 오는 거고 스크린 1 쪽은 프리젠터 1에다가 정보를 보관하는 거고. 그죠? 프리젠터 쪽에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졌던 이루고 끝날 때 여기다가 프리젠터 쪽에다 세이브를 하고 프리젠터 쪽에 세이브를 하잖아요. 갖고 올 때는 프리젠터 쪽에서 갖고 오고 프리젠터 쪽에서 갖고 오고 저장은 프리젠터 쪽에다 저장하고 프리젠터 쪽에다 저장하고. 또 스크린 2도 갖고 올 때는 프리젠터 거에서 갖고 오고 프리젠터 거에서 갖고 오고
조금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처리가 다 되면은 뭐큰 문제 없을 텐데, 본인의 저 현재 본인의 경우는 스크린 원뷰 HPP와 스크린 원뷰 CPP를 위에서라는 거 STM에서 이렇게 문서 만드는 거하고 좀 달리 조금 바꿔서 좀 처리했어요. 그래서 HPP에서는 함수 선언만 하고 버튼 세이브 쪽에 아워하고 미니트, 그 구현은 CPP에서 구현했는데, 이 STM 쪽에서는 그냥 CPP에서 구현하지 말고 HPP에서 그냥 인라인 함수로 그냥 구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잘안 돼가지고 선생님이 HPP 헤더 파일 쪽에서는 이제 함수 선언만 하고 버추얼로 해서 선언하고 구현은 보이드로 해서 구현해갖고 좀 작동이 됐다. 요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전반적인 이론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에 요걸 기초로 해서 이제 실습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 되겠죠. 실습 내용은 뭐 여기서 직접 작동시키면 되겠죠. 그죠? 직접.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구현 스크린 1에는 요렇게 구현을 했고, 스크린 2에서는 요렇게 구현을 했고, 그다음에 텍스트 쪽으로 가서 싱글 유즈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사용된 그 텍스트가 사용된 위젯들이 스크린 1에서는 요런 위젯에서 사용되고, 스크린 2에서는 요런 위젯에서 사용되는데, 특별히 와일드 카드 쪽은 스크린 1에 요쪽 미니트 아워, 스크린 2에 텍스트 클락 쪽에 와일드 카드 1, 2. 요게 이제 와일드 카드 캐릭터가 사용된 거고, 그래서 타이포그래프 쪽은 디폴트 폰트 20자리가 5번 사용됐고, 40 폰트짜리 7번 사용됐고, 요 레인지는 요거 중요합니다. 0-9, 0-9. 요렇게 처리를 좀 해주면은 되겠다. 이미지는 뭐 이렇게 파일에서 사용된 이미지 이렇게 다 있고, 그 다음에 컨버스 쪽에는 전체 크게 위에 스크린 1이 있고, 스크린 1 쪽에는 이제 요러한 위젯들이 사용됐고요. 각각이 버튼 클릭, 버튼 세이브 미니트, 버튼 세이브 아워, 다운 아워 다운, 아워 업, 텍스트 에어리어 미니트 쪽, 캡션 쪽, 텍스트 에어리어 아워 쪽, 캡션 쪽,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스크린 2에서는 전체 안에 서클이 하나 있고, 서클, 텍스트 클락이 하나 있고, 버튼 세팅이 여기 하나 있고, 백그라운드 전체가 있고, 이 정도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요기 이제 와일드 카드, 여기 이제 텍스트 클락이 되겠죠. 여기에 우리가 쭉 보면은 여기에 텍스트가 싱글 유즈인데, 여기에 아워 땡민 해갖고 여기에 이제 와일드 카드가 두개 사용된 거죠. 그때 와일드 카드 할때 이니셜 값을 세팅하고 버퍼 사이즈 3지만 요걸 꼭 반드시 체킹해야 됩니다. 요거 체킹 까먹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와일드 2도 요거 꼭 체킹하고, 마찬가지로 요것만 좀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별로 어려울 것 없고, 스크린 1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워 쪽 여기에 와일드 카드 여기가 하나잖아요. 와일드 밸류 하나, 그 와일드 카드에 여기도 체킹하고 00, 버퍼 사이즈 10, 버퍼 사이즈 10, 이게 3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0이죠.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요거 요것도 텍스트가 와일드 카드죠. 앵귤러 브래켓에서 밸류로 와일드 카드 003 3으로 했는데, 왜 요거가 언제 이게 와일드 카드가 요이 10으로 돼 있죠.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나. 3.
자, 이렇게 해갖고 전반적으로 작업 다된 상황을 선생님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하고는 이제 여기서 전반적으로 런 시뮬레이터를 한번 돌려볼까요? 하드웨어가 없는 분은 이걸 갖고 이제 작동을 한번 시켜 봐야 되겠죠. 하드웨어가 없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컴퓨터상에서 작업이 되었고, 시간을 뭐 12시, 분은 30. 23, 12, 23 할까요? 세이브 누르고, 세이브 누르고, 클락으로 가면은 12시 23부터. 근데 요게 좀 돌아야 될것 같은데, 요거만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요게 시분인데, 요게 좀 빨리 바뀌죠? 그래서 요게 시스틱이 발생되는 시간 컨셉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다시 여기서 1, 2, 4, 2에서 1로 넘어가면 1, 2, 4, 3 해갖고 여기서 다시 13, 13, 4, 7, 세이브 누르고, 클락. 13, 4, 7에서부터 다시 작동되고. 자, 요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드웨어 타겟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하드웨어 타겟상으로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 아까 이제 폰트 3이 좀 바뀌었는데,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 이것은 지금 이제 타겟에서 빌드하는 거죠. 타겟에서 빌드 되고, 지금 프레쉬 하고, 프레쉬 쪽이 이제 라이팅이 다, 라이팅이 이제 다운로드 다 거의 끝나가네요. 거의 끝나가고, 던 됐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여기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시간 이렇게 바뀌고, 분. 뭐 대충 이렇게 바뀌었죠? 예? 바뀌어서 여기다 세이브를 하고, 세이브 누르고, 클락 밑에 누르면 0616부터 이렇게 이제 시계가 돌아가는데, 이게 아마 좀 서클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은 작동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여기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했다. 요 놈이 여기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돼 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했다 해갖고, 이게 빠른 속도로 되면 시계가 마치 이렇게 빙글빙글 요 서클이 도는 것처럼 되는데, 요 기능이 지금 어떤 이유인지 발휘가 안 되고 있는데, 다시 요 상태에서 여기 컨피그레이션 세팅 버튼을 이렇게 또 누르면은 조금 전에 화면으로 되도록 하겠죠. 0633 시간 기준으로 해서 또 여기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이브를 또 누르시고, 세이브 누르고 시작. 그럼 07 7시 39분서부터 다시 시계가 돌고, 아 요러한 내용의 튜토리얼이 되겠는데, 약간 테크닉이 좀 튜토리얼 2보다는 좀 높죠. 여기 이제 STM32 쪽 회사에서 제공하는 터치 GFX의 튜토리얼 3의 내용입니다. 3의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요 강좌 들을 때 제가 요 문서, 요 아까 설명된 요 문서 나눠드릴 예정이고, 요 관련해서 전체 소스 코드, 작동되는 소스 코드 요거, 여기 만들어진 거 요거 전체 나눠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보면서 또 잘못된 거 확인해 가면서 실습하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오늘 강좌는 너무 조금 다소 길었는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